비대면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이줌 강의장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줌 프로 버전, 즉 유료로 사용을 하더라도 100명이 지금 최대 한계에 있는 참가자 수 제한수입니다. 근데 진행 중에 보면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대규모 회의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줌에 옵션 요금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나는 이제는 정기 결제를 해놨지만 뭐 매달 결제하던 걸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 또는 연간 결제하던 거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쉽게 이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휴대폰 요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요금제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얼마짜리 요금제가 있고 그리고 부가 서비스로 추가로 돈을 얼마 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요금을 넣는 그런 부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줌도 이와 비슷한 요금제의 형태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줌에 결제했던 우리 요금을 확인하려면 줌어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 위에 요금제 및 가격 정책, 가격 책정이죠. 요금제 및 가격 책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줌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그 요금제, 해당 요금제에 보면 현재 제가 사용 중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사용 중인 요금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요금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재 사용 중인 이 요금의 줌 프로 버전을 사용 중인 그 요금과 어떤 내용들, 그 계약이라고 하죠. 요 계약이 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결제로 했고요.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연간 결제로 되어 있고 2020년 3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금제가 나옵니다. 근데 요 요금제가 나왔을 때 나오면 일단 정기 결제를 취소하려면 그 해당 연간 요금제 밑에 요금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 취소를 요 요금 취소를 눌러주게 되면 요금 취소를 눌러주게 되면 가입을 취소하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게 가입 취소를 눌렀을 때 기존에 사용되던 요금제가 취소가 됐으니까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2020년 3월 9일까지 연간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정기 결제되는 그때의 결제 옵션만 취소가 되고 2022년 3월 9일까지는 저는 계속 프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면은 쭉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놨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다른 카드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데이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신용카드 업데이트 클릭을 해주시면 청구 연락처 및 청구 연락처 그리고 주소, 구매자 정보, 결제 방법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클릭을 해서 정보를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청구서 및 요금제 취소 밑에 있죠? 예, 청구서 및 결제, 청구서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결제 내역이 저는 이제 연간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인쇄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인쇄를 해서 필요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다른 요금제도 보시겠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스마트폰에서 뭐 컬러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착신 전환처럼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줌에서 100명에서 200명, 뭐 300명, 400명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새로운 이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줌에서의 이 인원 추가 부분은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대규모 회의에서 대화형으로 1,000명까지 이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에 부가 서비스에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시고,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시고, 이렇게 결제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결제를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부가 서비스로 100명, 원래 100명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500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줌에서는 두 가지 옵션만 제공을 합니다. 500명 또는 1000명입니다. 한 번에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500명까지 둘 것이냐, 아니면 1000명까지 둘 것이냐이고요. 그 정기 결제하는 이 옵션이 두개다 월간으로 하던 연간으로 하던 월간으로 하던 연간으로 하던 이렇게 금액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매 100명 이상씩 한 300명, 400명이 매 1년에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걸 연간으로 결제를 하겠지만 가끔가다 간혹 한 2, 300명 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있다. 그러면 그냥 500명으로 해두시면 되고요. 옵션은 두 가지, 500명과 1000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인원을 500명에서 또는 1000명까지 이런 부가 서비스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